감사합니다. 소리가 약간 작아진 것 같은데. 반갑습니다. 좋아요. 정말 얼마만에 이렇게 예뻐요? 나와서 보셔도 되는데 다 어디 가신 거예요?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오늘이 그 바로 역사가 깊은 온양 초등학교의 100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. 정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일편단심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뭐라고요? 조금 더 흔들어. 아, 저도 흔들고 싶은데 여기 분명히 우리 강진 선생님께서 무대를 하실 때 바글바글 하셨거든요. 다 어디 가신 거예요? 나오셔도 되는데 다 어디 가신 거예요? 저희 가까이 봐요. 안녕. 아우, 제가 또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노래를 남겨두고 있어요. 섭섭죠? 또 저희 한국인은 정 아닐까요? 근데 또 뭔가 제가 끝나고 크게 어떤 환호가 나온다면 그 두 글자 있잖아요. 그러면 또 한 곡 더 할 수도 있고 그건 또 우리
구빈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. 아 그런 거예요? 아버님이 춤을 너무 잘 추세요. 다음 곡은 그럼요. 제가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인데 제목은 퐁당퐁당이라는 신곡이에요.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. 그쵸? 아니 섭섭해. 그렇게 크게 내라고 하시면 서운해요. 오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집에 가셔도 많이 들어주실 거죠? 이 노래가 언제까지 신곡일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박수 많이 많이 쳐주시고 노래 끝나고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너무 자연스러웠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 신곡 따끈따끈한 퐁당퐁당 여러분 좋아요? 이제 신곡 아닐 수 있겠죠?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순서는 사실 이렇게 좋은 날 좀 춤도 추고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? 그쵸? 제가 마지막에 좀 신나는 곡들로 구성을 해왔는데 저도 여기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좀 내려갈 수 있게 좀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믿어도 될까요? 준비되셨나요? 자 그러면 저도
올라오신다고요? 제가 내려갈게요. 자, 그럼 물 한번 먹고. 우와, 우와, 우와. 자, 이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즐길 준비 되셨죠? 자, 왼쪽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오른쪽은 준비 되셨나요? 자, 그러면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주세요. 미아리 눈물 고개 미밀었던 이별 고개 Oh,
자, 선배님들. 그...